노정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민 사장님. 네, 앞선 발언 중에 사실과 진실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KBS의 역할이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 뉴스 이런 것들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진실의 기준이 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폄훼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미화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한.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정치적인 편향도 KBS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불편부담을 지켜야죠. 네, 그리고 아까 나비 부인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고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알고도 편성을 했으면 그거는 사퇴도 모자라다 이런 발언 하신 것도 확인합니다. 네, 그게 그런 작품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렇습니다. 네. 건국절 논란은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입니까? 아니면 정리된 사실과 진실이 드러난 논란입니까? 사안입니까? 건국절을 둘러싼 것은 논란입니까? 사실과 진실입니까? 논란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논란이 없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현상을 여쭤보는데도 답을 못 하시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네. 그럼 이 두 가지 사안을 다룰 때는 조심하는 것이 KBS의 임무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다 결론이 났으니 KBS가 책임지고 사실과 진실을 알려야겠다. 이런 소명의식의 발로로 기적의 시작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 국가가 독립 유공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보면 처음에 도입부에 진행하는 사람이 이승만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독재자라는 평가가 있지만 또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여한 측면도 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확정된 사안이 아닌 과정에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서 같은 국민이 네, 이해됐습니다. 건전한, 예, 판단할 네.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같은 비중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반대의 평가도 KBS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게 적당한 작품이 나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책임지실 수 있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같은 분량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편성하겠다. 그건 기계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들을 평가했는데 그게 충분히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작품이라면 편성. 콘텐츠 특히나 외부 콘텐츠를 채택할 때 제작자 또는 감독의 성향이나 뭐 논란 여부 이런 것들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뭐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야겠죠. 네. 제주 4.3은 법정 기념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정 기념일입니까 아닙니까? 아, 법정 기념일이죠. 예. 그걸 좌익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단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KBS가 또는 그런 시각을 KBS가 보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시각이 있다는 보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정 기념일인데? 법정 기념일이라도 그럼 법정 기념일 정해진 데도 다양한 달나라 갔다 와도 달나라 안 갔다는 시각들도 존재하는데 아, 그런 것들을 굳이 KBS가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5.18에 대한 다양한 시각도 KBS는 전달하고 싶은 거군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편성이나 실무자들이 이해했습니다. 판단했다고 봅니다. 예. 이승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기적의 시작에서 KBS가 덜어낸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 왜 덜어냈어요? 크리스찬들은 이승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KBS가 왜 그 내용을 근데 왜 덜어냈습니까 굳이? 문제가 있어서 덜어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특정 종교 집단들이 또 반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드러냈겠죠.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은 보도하면 안, 방송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KBS가 걷어낸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뺐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주 4.3과 이승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바로 이 기적의 시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예. 방송 전에 빼낸 거예요. 편성본부장에 와서 지나친 특정 종교 편향의 내용이나
이미 그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했다. 그 콘텐츠를 아, 잠깐만요. 두 분 다 중단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얘기하는 건 안 되고 이 기준은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듣고 답을 해야지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답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꼬이면 제가 10초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노정면 의원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KBS 사장께서는 국회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을 요구할 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야당 의원이 질의할 때만 그러세요? 여당 의원님 질의에는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응답하시더니 지금 한민수 의원 질의 때도 노정면 의원 질의 때도 그러고 계신데 제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황정화 의원 질의 끝나고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드렸어요. 그때 거의 5분 가까이 드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 정말 얘기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KBS 사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KBS 사장님이 대한민국 역사에 관한 역사 인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KBS 사장이시잖아요. 국가기관 방송 드릴 터이니 의원님들 질의에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10초 더 드리세요. 네. 영화 포스터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문구이고 이 기적의 시작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I will stay here. 여기서 here가 어디입니까? 내용 아시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못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전 발발 직후 나는 서울을 떠나지 않고 이곳 수도 서울에 남겠다 라는 말을 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이 기적의 시작 KBS를 통해서 우리 국민께 방영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우리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대통령 아닙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세요? PPT 보시죠. 뭐 다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남침해 옵니다. 그리고 27일 새벽 만 이틀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버리고 그것도 몰래 수도 서울을 빠져나갑니다. 대전으로 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정부가 지킬 테니 안심하시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한강 인도교는 폭파되고 피난 못 갔던 국민들은 고립됩니다. 이렇게 비판받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KBS가 분칠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I will stay here. 그게 고증된 내용이에요.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다양한 의견의 전달 차원에서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KBS가 방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I will stay here라니 국민을 버리고 도망간 못난이 못난 대통령을 끝까지 국민 곁에 남은 1분 더 드리세요. 으로 미화해요. 1분 10초 더 드리세요. 다음 PPT 보십시오. 이승만이 진짜 대통령자도 붙이기가 아깝습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대전으로 도망가서 담화를 발표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폐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국군의 총반격으로 적은 퇴각 중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자 일본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진 않았다. 그런데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이승만 담화의 내용에도 피난가라는 내용이 없어요. 한국 원조, 한국을 위한 연합군의 원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원조 물자도 오고 있다. 침략자들을 격파하고 전투기로 탱크를 공격한다고 한다. 이게 국민을 지켜야 할 전쟁이 터진 직후에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이런 대통령을 KBS가 미화해줬어요. 박민 사장이 아까 이 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에 뭐 편성 책임자가 편성한 것을 인정했다니 다행인데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사후에 책임 질세가 없습니까? 아니 아직
아직도 당당하세요? 아니, 이거 편성한 데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라고요? 그걸 물어. 사후 편성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KBS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장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죠. 그렇죠. 예.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한 데 대한 책임이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한 내용이 담긴 일부 담긴 프로그램을 편성한 데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신 분도 있고 이걸 편성해달라고 청하는 국민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책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똑같이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이. 아, 예. 노정면 의원님, KBS 사장께서는 일관되게 이승만 미화 방송만큼 이승만 비판 방송도 KBS가 편성할 수 있다고 답하고 계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